주변에서 흔히 보는 소화제, 영양제와 같은 일반 의약품부터 처방전을 통해야만 구할 수 있는 전문 의약품까지 다양한 약의 종류만큼 그 약을 담고 있는 포장의 형태도 제각각인데요. 의약품의 포장은 크게 PTP라고 불리는 블리스터 포장과 병으로 나뉩니다. 블리스터 포장이란 하나씩 개별 밀봉된 형태를 말하는데 비교적 복용기간이 긴 약을 포장할 때 주로 사용되기 때문에 보관과 휴대가 용이하도록 고안되었습니다. 반면 주로 약국에서 조제하는 약은 상대적으로 복용기간이 길지 않아 약을 병에 한꺼번에 담기도 하죠. 또한 약의 포장 형태는 보관 환경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. 의약품의 주성분은 온도, 습도, 산소, 빛 등에 대한 안정성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보관 중에 품질의 변화가 없이 안정할 수 있도록 포장 재질 및 형태를 선택하여 개발합니다. 빛에 불안정한 약물은 불투명한 블리스터 포장이나 갈색병을 선택하고 수분에 취약한 약물의 경우 유리병을 선택하거나 플라스틱 병의 재질을 조절하여 포장을 하게 됩니다.